감사합니다. 예. 네, 거기 남산골 한옥마을 집과 좀 느낌이 다르죠? 네, 완전 다르죠. 막스, 빨리 뒷구경 시켜주세요. 네. 편하게, 예, 네, 구경해주세요. 아, 다들 구경 잘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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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차 한잔 하면서 계속 얘기할까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마크 씨는 혹시 여기 사신, 한옥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2년 전에 이사 왔어요. 그때라면은 한옥 뭔지도 몰랐고, 뭐 이 한옥 마을 있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여기 들어오자마자 말 그대로 힐링 느껴졌어요. 이 나무 향이, 나무 냄새, 뭐 대문 소리. 근데 여기서도 멀리서 남산 타워 다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도 좁지만 넓지 않은데, 근데 넓은 느낌. 네, 되게 편한 느낌이에요. 현대식이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소품들도 보니까 전통 소품이 또 있더라고요. 네. 뭐, 한옥 집이면은 어떤 가구가 어울릴까 고민했는데, 자연스럽게 그 관심 생긴 거죠. 그래서 공부하게 되고, 아, 옛날에 사람들이 뭐 어떤 뭐 반다지, 조선시대 책장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구경해 보면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것은 장문이에요. 각 장문은 저한테 약간 어떤 예술 작품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이 장문 열면 여기 어떤 되게 예쁜 소나무도 있고, 아니면 이쪽 장문 열면 되게 예쁜 경치, 이 마을 전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한 작품, 여기 또 한 작품. 저기 또 한 작품 이렇게 느껴져요. 네. 저도 지금 마크 씨네 집 와보니까 이게 현대와 전통이 같이 어울려지니까 단점이 보강이 돼서 저도 꼭 살아보고 싶고, 저도 친구들한테 추천도 해보고 싶어요. 네, 나중에 저도는 한옥에서는 살고 싶고, 또 친구한테도 소개하고 싶어요. 같이 살아요.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 한옥 마을도 뭐 많이 놀러 오고, 계속 한옥에 대한 관심 꾸준히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네. 자주 놀러 오세요. 네. 함께 즐겨요. 한국어와 지금까지 몸으로 경험해왔던 한옥이 장과 장이 통하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복장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외국인 친구들한테도 직접 한국 와서 한번 보고 경험해보면 좋겠다고 추천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다들 어떠셨나요? 한국에 대한 궁금증들이 조금이라도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 많이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세종학당과 함께 즐겨요. 한국 문화!